오! 뭐야? 다시 해야 되나? 몬테 리더 나라찬입니다. 모멘티 안녕하세요. 나라찬입니다. 돌아온 나라찬의 게투노미 2탄. 그것은 바로 MBTI입니다. 우! 많은 민트분들께서 제 MBTI, 원래는 ENFP였거든요. 근데 이제 MBTI도 되게 새로운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라 하셨는데 드디어 다시 하게 되네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약간 MBTI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J가 계획형이니까 모두가 다 J라고 하고 싶은 그런 거? 그렇게 할까봐 지금 J가 나오게 일부러 이렇게 조작할까봐 그게 좀 걱정인데 최대한 솔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너무 아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 만들 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왜 울지? 스토리를 알면 모르겠는데 울고 있는 모습만 보는 건가요? 이게? 오히려 울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그 사람한테도 좀 위하는 그런 거일 것 같아서. 완전 비동의.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저는 오히려 심한 환경에서 평정심이 유지가 돼요. 대신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뭔가 그런 편입니다. 매우 그렇다로 갈게요.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이것도 되게 상황마다 다른데 저는 새로운 사람한테 먼저 말 거는 것 같아요. 약간 먼저 인사를 하고 약간 만약에 막 테이블 따로 있는데 그쪽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약간 먼저 인사하는 약간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매우 그렇다로 가겠습니다. 다음!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제 루틴이 있어요. 하루 루틴. 근데 그게 깨지면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쁘고 막 그렇거든요. 제 하루 루틴이 있지만 계획을 세우는 일? 이게 똑같은 걸까요?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그렇다고 할게요.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고 한다. 매우 그렇다. 자, 작은 실수로도 굉장히 무너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는 진짜 궁금하다. 저는 다른 사람 이게 너무 궁금해요. 나만 이러는 건지. 예술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너무 관심 있는 예술작품에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은 생각을 하기 원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랑 영화 보시면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느낀 점을 다를 수 있지만 그걸 존중하긴 해요. 하지만 뭔가 제 생각을 되게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이렇지 않을까? 걔는 이렇지 않을까? 이러면서 하루 종일 떠들 수도 있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편이다. 아 이거는 이성을 따르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이야 이것도 매우 그렇다고 할게요. 네 요즘 저는 그래서 방황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대체 뭘 먼저 하지? 이러면서 저 혼자 싸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요즘에는 좀 그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고 할게요. 네. 굳이 몬테 리더 나라찬입니다.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곤 한다. 요즘은 진짜 아닙니다. 평온해요. 원래 다른 사람이 해주기도 한데 요즘엔 다른 사람이 해주는 우리 멤버들이 해주는 저를 한번 보고 싶네요. 자신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더 공감할 수 있어요. 매우 그렇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저랑 비슷한 환경이면 오히려 공감을 잘 못하고 완전 다른 그거면 되게 신기하면서 되게 공감하면서 들을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매우 아니다. 매우 매우 아니다. 미술관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이건 두 번째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살면서 가본 적이 세 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두 개가 다 로다 거예요.
전화 통화를 거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저는 전화부터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매우 아니다. 궁금하면 전화부터 겁니다. 카톡 안 해요. 네. 보내놓고 그 안 읽으면 너무 짜증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전화부터 거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멤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멤버들 둘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겠죠?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걸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매우 그런 편입니다. 때에 따라 다르지만 모르는 사람일수록 그런 편입니다.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를 매우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건 좋은데 어디 갈 때는 혼자서 떠들썩한 곳 있는 곳을 좋아해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알 거야. ENFP 알지?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아, 무조건 지키는 편입니다. 저는 업무를 몰아칠 때 더 능률이 나오는 편인데 요즘 그거 되게 고치고 있어요. 마감 기한을 지키기 힘들지 않습니다. 매우 아니다. 오! 나왔어요. 끝났어요, 이거. 오! 뭐야? 다시 해야 되나? INTJ가 나왔는데요? INTJ 다시 T가 나왔어요. 전략가는 모든 일에 계획을 아닌데? 상상력이 풍부한 성격 유형입니다. 상상력이 좀, 네, 있긴 해요. 내향형이 56%예요. N이 56%. 저는 근데 다 반반이에요. 그래서 T가 51%. J가? 61%인데요? 아, 로다 INTJ요? 로다랑 나랑 완전 다른 것 같은데. 요즘 무신경하고 하고요. 요즘에 좀 개인주의자예요. 잠깐만요. 개인주의자도 근데 제가 좀 지향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좀 많이 생각하고 막 그런 성격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완벽주의자는 항상의 워너비. 너무 되고 싶은. 원리 원칙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긴 합니다. 예의를 좀 뭔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하기. 그게 효율에 미친다면은 무조건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방적이려고 하는 그거라서 개방적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랑 친해지지 마세요. 저 뭔가 제가 파악했다고 하는 사람들? 뭐 친해진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제 의견을 강요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날 알려준다. 좀 숨겨야 되는데. 큰일 났다.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이것도 효율에 좀 그거 한 거죠? 마음에 없는 소리를 요즘에 굉장히 못하는 편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일도 허당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좀 철저해지고 싶습니다. 원초적으로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긴 해요. 밤에. 이건 너무 원초적이긴 한데 제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할 때는 완전 신경 안 쓰는 편? 저 진짜 엄청 겁이 많아요. 저 진짜 INTJ인가 봐요. 조금 뭐 오차가 있지만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네, 여러분 저는 이런 MBTI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개성이 중요한 시대에서 MBTI보다는 혈액형으로. 저는 AB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이시죠? 아, 근데 지금 제 앞에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제 멤버들도 그렇고 저를 생각하는 게 너무 ENFP라서 ENFP가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다르게 나와서 근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INTJ 나쁘지 않네요. 뭔가 여러분 이렇게 MBTI로 게트노미 두 번째 나라찬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MBTI를 좀 댓글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댓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MNT 몬트였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오, INTJ? 근데 사람들이 저 바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그 질문이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